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이틀 후인 19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어닝콜 전에 테슬라를 팔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 분위기가 어떤지 실적이 대략 어떨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분석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2023년 2분기 매출이 24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매출과 자동차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마진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우 유명한 회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브랜드 평판 하락과 자동차 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3년 이상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7월 13일 기사 당일에도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기술 연구가 뭐가 있냐 보면 테슬라의 신경망 기반 유출럴 네트워크 내비게이션인데요. 이 접근 방식은 실현 가능하며 특정 제한이 있긴 하지만 미래의 레벨 4 자율주행을 달성하도록 인도해 줄 거라고 합니다. 레벨 자율주행은 앞으로 몇년 안에 더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모빌라이 칩에서 2018년 자체 설계 칩으로의 하드웨어 진화는 자율주행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는 향후 FSD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소프트웨어의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테슬라가 기술적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빼고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고려할 수 없겠죠. 분석가가 이전에 자동차 사업과 FSD 기술을 따로 평가했었는데 FSD가 없는 자동차 사업만으로 보면 테슬라 가치는 주당 218달러로 받고 FSD는 주당 176달러로 추정했는데 합치면 394달러네요. 현재 주가는 281.38 17일 기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결론적으로 수익 부분에서 하락이 예상되어 어닝코로 주가가 하락될 수 있다는 예상인데요. 이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을 토대로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새로운 발표나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 기술이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거나 하는 깜짝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주가 상승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 어닝콜 발표 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짚어본다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